어린이 여러분 안녕? 오늘은 주라기 월드 폴룬 킹덤의 예고편을 살펴볼까요? 왜 하필 저 무시무시한 공룡에 환장하는 건지 당최 이해할 수 없지만 바람는 새삼촌과 함께 공룡의 세계로 가볼까요? 보고 나서 혹시 무섭다고 꿈속에서 오줌 싸면 내 탓하지 말고 알아서 하세요. 이제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나이는 됐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요? 왜요? 이렇게 들어도 저렇게 들어도 좋은 목소리... 주라기 월드 폴룬 킹덤은 2015년에 개봉했던 주라기 월드의 속편입니다. 주라기 월드의 경우 개봉 전에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파란을 일으켰던 주라기 공원을 부활시키려는 시도였는데 이런 영화가 성공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문제였죠.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전 세계적으로 16억 달러가 넘는 흥행을 통해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할리우드에서 이런 영화의 속편을 만들지 않는다면 제가 수지를 과감하게 포기하겠습니다. 헛소리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죠. 주라기 월드 폴룬 킹덤의 굵직한 줄거리는 예고편에서 이미 밝혀집니다. 주라기 월드는 1편에서 벌어진 사태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클레어는 이슬라 누블라 섬의 화산이 폭발하려고 하자 공룡들을 구해내려고 합니다. 아마 오해는 탐탁지 않으면서도 블루를 찾기 위해 동행하는 것 같습니다. 주라기 월드를 보셨다면 오웬과 블루에게는 남다른 유대관계가 있다는 건 아시죠? 블루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오웬이 키웠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도 잠시 등장합니다. 근데 1편에서 두 사람은 연인 사이가 된 것만 같았는데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한 모양입니다. 그러고 보니 스피드2에서 산드라 블록이 했던 말이 떠오르네요. Telling you, relationships based on extreme circumstances never work out. Right? 이슬라 누블라에 입성한 후에는 재밌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공룡 인형들 사이에서 진짜 공룡이 섞여있다가 움직이는데 혹시 저 공룡을 기억하시나요? 주라기 공원 2편의 도입부에서 예쁜 소녀를 공격했던 악랄한 녀석입니다. 이름은 콤프소그나투스. 덩치가 작아서 귀엽게 보이지만 엄연히 육식공룡입니다. 참고로 저 소녀는 바로 카밀라 벨입니다. 유독 매력적인 눈매를 가져서 좋아했던 배우인데 아직까지 크게 빛을 보지 못해서 안타깝네요. 폐허가 된 섬을 유유자적 누비는 브라키오사우루스를 바라보는 장면은 주라기 공원에서 그랜트와 엘리가 처음으로 공룡과 마주하던 걸 떠올리게 합니다. 이 장면에선 창문에 비슷한 게 열리고 있는 것만 같은데 여기서 아주 반가운 인물과 만납니다. 바로 제프 골드블럼이 연기한 이안 말콤 박사입니다. 수학자인 이안 말콤은 주라기 공원 1편과 2편에 등장했던 캐릭터입니다. 그랜트와 엘리 외에 그도 주라기 공원의 설립자인 존 해먼드의 초청을 받고 처음으로 방문했었죠. 3편과 주라기 월드에선 없었는데 폴룬 킹덤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콤이 예고편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공룡을 부활시킨 것에 대한 우려는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라서 이번엔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If there's one thing the history of evolution has taught us, it's that life will not be contained. Life breaks free, it expands to new territories, and it crashes through barriers painfully, maybe even dangerously. 오웬과 클레어는 트레일러에 잠들어 있는 공룡을 발견합니다. 아마 티라노사우루스겠죠? 곧이어 어딘가에 선적되어 있는 스테고사우루스 맞나? 아무튼 또 다른 공룡이 보입니다. 그리고 배 안에서 몇몇 사람들은 곳곳에 화재가 발생한 섬을 바라보는 중입니다. 이것만 보면 클레어와 오웬이 공룡들을 무사히 탈출시킨 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 배는 다른 사람들이 타고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줄거리와 1편을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그럴 여지는 충분합니다. 우선 줄거리 중 일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클레어와 오웬이 지구를 선사시대와도 같은 상태로 되돌리려는 음모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 수단으로 공룡이 필요하다면 누군가 클레어와 오웬보다 먼저 빼돌리려는 수작을 부렸을 수도 있겠죠. 이미 1편에서도 전쟁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공룡을 노리던 자들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 중심에 있던 헬리우 박사가 살아있으니 지금은 또 어떤 계략을 꾸미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임스 크로멜이 연기한 벤자민을 의심하게 됩니다. 메이킹 영상에서 잠시 등장하는데 잘 보시면 해몬드처럼 호박이 박힌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설에는 그가 해몬드의 파트너였다고 하니 더더욱 유력해 보입니다. 이제 폴룬 킹덤에서 첫 선을 보이는 새로운 공룡을 만날 차례입니다. 클레어를 위협하고 있는 공룡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았다는 바리오닉스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신 것처럼 바리오닉스도 주라기 시대가 아닌 백악기 시대의 공룡이란 것입니다. 예전부터 제목에는 엄연히 주라기가 들어가는데 정작 영화에는 백악기 시대의 공룡도 다수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콤프소그나투스, 브라키오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는 주라기 시대, 티라노사우루스, 벨로시랩터, 1편에서 엄청난 덩치를 자랑했던 모사사우루스, 그리고 잠시 후에 보실 카르노타우루스는 모두 백악기 시대입니다. 아마 백악기 공원보다는 주라기 공원이 어감상 더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뭐 중요한 건 아니니 이만 넘어갈까요?
5회는 마침내 블루와 만납니다. 용케 그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네요. 왼손에는 1편에서 봤던 것처럼 딱딱이가 있는 걸까요? 그것도 그렇지만 유심히 보시면 뒤에 낯익은 차가 보입니다. 주라기 공원이라고 써있는 걸 보니 파손된 지 한참 된 것 같네요. 어? 설마 주라기 공원 1편에서 티라노사우루스에게 공격받았던 그 차 아닌가? 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답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일전에 폴룬킹덤을 촬영장에서 이런 사진이 찍혔던 적이 있습니다. 저기 04라고 적힌 숫자 보이시죠? 주라기 공원 1편에서의 바로 그 차도 04였습니다. 마지막에 절벽으로 떨어졌으니 어딘가에 처박힌 채 남겨졌다고 이스터에그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화산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자 5회는 황급히 도망갑니다. 자칫하면 그 전에 공룡들에게 깔려 죽기 십상이겠네요. 한편 이 장면은 또 주라기 공원 1편에서 그랜트와 아이들이 갈리미 무스를 피하던 걸 떠올리게 합니다. 이번에 워낙 대형 공룡들이라 나무가 박살난다는 게 다르네요. 참, 저기 보이는 원형 기구는 뭔지 아시죠? 주라기 월드 1편에서 아이들이 타고 다녔던 자이로스피어입니다. 나중에는 클레어가 저걸 타고 도망가다가 바다에 빠지는 장면도 있습니다. 문을 닫은 지 꽤 됐는데 용케 정상적으로 작동하네요. 이때 나타나는 공룡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카르노타우루스입니다. 1편에서 인도미너스 렉스를 만드는 데 들어간 공룡들의 유전자 중 하나였다고 하네요. 보시면서 혹시나 아시겠지만 카르노타우루스도 역시나 백악기 시대의 공룡입니다. 그나저나 얘는 어떤 활약을 보여줄까 하고 기대하는 것도 민망하게 티라노사우루스가 나타나 냉큼 해치워버립니다. 이상하게도 주라기 월드 시리즈에서의 티라노사우루스는 뭔가 츤데레 같지 않나요? 주라기 공원에서는 결말부를 제외하면 가장 심각한 위협을 주는 공룡이었는데 1편에 이어 폴룬킹덤의 예고편에서마저 클레어와 오엔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여기서 알아차리셨을 것 같네요. 목과 등의 흉터를 보시면 1편에서 인도미너스 렉스와 처절하게 싸웠던 그 티라노사우루스가 맞습니다. 이어서 생명은 통제할 수 없다는 말콤 연설과 함께 폭발하는 화산을 피해 공룡과 인간들이 혼비백산하며 도망칩니다. 그래봤자 섬이기 때문에 끝내는 다들 바다로 떨어지고만 해요. 한간에는 잠수함도 등장한다고 했으니 저 장면에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섬에서 탈출하면서 끝나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면 오산입니다. 제작자이자 1편의 감독인 콜린 트레버로우에 따르면 예고편은 57분까지의 영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대략 절반 정도의 분량 중 일부를 보여줬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아직 비장의 카드는 숨기고 있는 걸까요? 예고편은 이렇게 막을 내렸고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얘기를 두 가지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주라기 월드 폴룬킹덤을 더더욱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바로 1편을 연출한 콜린 트레버로의 후임으로 온 후안 안토니오 바요나 감독 때문입니다. 이 감독의 이름은 모르셔도 그가 연출한 전작들을 아시는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어퍼나지 비밀의 계단은 스릴러나 공포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유명하죠. 더 임파서블은 일전에 제가 언급했던 적이 있는 영화입니다. 톰 홀랜드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알 수 있는 영화라고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추천하고 싶은 영화니 못 보신 분들은 저를 믿고 시간을 내셔도 좋습니다. 가장 최근 영화인 몬스터콜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쉬는 동안에 아일랜드로 가는 비행기에서 보다가 대성통곡했습니다. 반드시 소개하고 싶은 영화로 이를 갈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세 편의 영화가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완성도를 지닌 데다가 특히 공포, 스릴, 서스펜스 등에 능하다는 강점이 있는 감독입니다. 게다가 인물의 심리 묘사에도 일가견이 있는 감독이라 드라마까지 능숙하게 다룰 줄 압니다. 십중팔구 그런 재능 덕에 폴룬킹덤의 연출을 맡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인터뷰에서는 전작들보다 더 무서운 영화가 될 거라고 하니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블록버스터에서도 자신의 솜씨를 10분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주라기 월드와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에게 있는 한 가지 공통점입니다. 바로 온고이 지신의 정신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리우드 영화에 웬 고사성은 하고요? 사실 두 영화의 이야기는 모두 원전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 뼈대 중 일부를 차용하거나 변형한 후에 나머지를 새롭게 더해서 만들어졌죠. 단순히 1편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 있다는 것만을 가지고 하는 얘긴 아닙니다. 주라기 공원과 주라기 월드로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선 제목 그대로 주라기 공원에는 주라기 공원이 있고 주라기 월드에는 주라기 월드가 있습니다. 주라기 공원은 공룡을 복원한다면 주라기 월드는 공룡을 설계합니다. 주라기 공원이 공룡을 복원하면서 이야기의 중심에 섰던 게 티라노사우루스라면 주라기 월드는 공룡을 설계해서 인도미너스 렉스라는 일종의 돌연변이가 그 역할을 합니다. 두 영화에서 모두 아이들 두 명의 비중이 크다는 것이나 랩터가 티라노사우루스 또는 인도미너스 렉스와 싸운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5종의 음모로 공룡을 빼돌리려는 사람이 등장하고 결국 문을 닫게 된다는 것도 그렇죠. 스타워즈 새로운 희망과 깨어난 포스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주라기 월드를 위한 시간이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옛것과 새것을 배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단연 익숙함과 새로움을 원활하게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완성도를 지닌다면 기존의 영화를 아는 관객과 모르는 관객을 골고루 만족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주라기 월드와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흥행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요인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예고편을 본 것에 불과하지만 폴른 킹덤도 여전히 같은 노선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주라기 공원 2편도 전편으로부터 4년 후, 폴른 킹덤도 전편으로부터 4년 후가 배경입니다. 목적은 다르지만 공룡을 선박으로 빼내려 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주라기 공원 2편의 경우는 인젠의 회장이 배후에 있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제임스 크로멜의 캐릭터가 수상해 보입니다. 두 영화 모두에 이안 말콤이 등장하는 것도 그렇지만 예고편이 57분까지의 분량 중 일부라는 것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라기 공원 2편은 마지막에 육지에서 풀려난 공룡이 난리를 피우거든요. 이 공식을 그대로 따른다면 폴른 킹덤의 공룡들도 육지에 당도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뭐 언제나처럼 영화가 진짜 이런 이야기가 될지는 개봉 후에 극장에서 확인해 볼까요?